수능은 없어져야 마땅하다고 보고 또 없어진다고 생각한다. 그런 교육의 변화에 대한 신뢰 믿음을 영유아 학부모들에게 전하고 싶다. 그런데 교육부가 전복을 시킵니다. 아니요, 우리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아니요, 왜 그러셨어요? 저희 교육부 생각이 다릅니다. 아니요. 이게 레전드야. 아니 뭐야. 네, 오랜만에 기사 읽기로 돌아왔고, 우리는 여러분들 뭐겠습니까? 지금 초중고 모두 교육 현장이 자 2015 개정 교육과정 시절을 계속해서 거쳤고, 그 다음에 올해 말부터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 확정된다 소식을 알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데 그 이전에 다룰 건 뭐냐면, 여러분들, 교육부 장관 지금 계속 바뀌고 있죠. 지금 이제 세 번째예요. 지금 정부도 교육부 기준 3수입니다. 김인철님, 박순애님. 박순애님을 3, 4개월 전에 제가 다뤄드렸어요. 인정? 그러니까 마지막 페이지가 자진사퇴급으로 지금 낙마를 하셨고, 한 세 달 만에 교육부 수장으로 2주 컴백입니다. 익숙한 인물이긴 한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후 교육부는 3개월간 새 수장을 찾지 못했다. 장관 공석 장기화를 끊고 결국 이명박 정부 시절 교육부 장관을 지낸 이주호 전 장관이 임명됐다. 그리고 이부총리는 안병영 전 장관에 이어 교육부 장관을 두 차례 역임하는 두 번째 사례로 이름을 올렸다. 이명박 전 대통령님 때 교육부 장관 이미 했어 안 했어? 하셨던 분이야. 그러니까 새삥이 아니셔. 험빙이죠. 그러니까 중고셔. 이분이 이제 나침반을 어디로 돌릴 것인가에 따라서 대한민국 교육이 나아가는 시절이 바뀌겠죠. 자,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확정됐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게 누구부터냐? 현 중1이야. 09년생. 그러니까 이 영상이 솔직히 말하면 현 중2 중3 고1 23한테 해당돼 안 돼. 사실은 그렇게 해당은 되지 않아요, 진짜로. 그런데 여러분들이 재수, 삼수, 사수, 그러니까 성층권 돌파하거든요. 잠깐만, 너네도 관심 아니야, 밖이야. 아니야. 아니면 안 되긴 해요. 안일 수 있어. 계속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의 공통성 때 막 난리 나고, 무니까 뭐 침공했네, 만에 뭐 사탐, 과탐, 변환 표준 점수가 왜 그러니, 이런 논쟁이 이제 싹 다 사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보겠습니다. 2025 전면 도입되는 고교 학점제의 무슨 소리냐면, 이미 특정 지역 특정 학교들은 고교 학점제를 찍먹하고 있어 없어? 있다라는 거야. 근데 전면적으로 언제 들어간다는 거야? 2025년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22일날 드디어 확정 발표를 했습니다. 2015년 이후 7년 만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변화가 도래할 거다라는 거죠. 강산이 바뀝니다. 과연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한번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초등학교부터 좀 보자. 국어 수업 시간 34시간 증가. 잠깐만, 요즘 언론에서 뭐 많이 다뤄? 중고등학생 친구들이 대화가 좀 어렵고 글을 잘 못 읽고 이런 원이 어디 딩초 때 있다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뭐겠어? 국어를 조금 많이 가르쳐주면 어떨까? 확정됐습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학교 자율시간 도입으로 선택과목 신설 운영관. 뭐 이거는 여러분들 뭐 학생의 자유 창의성 늘 언급되는 주제 아니겠어?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안전교육 강화, 체험 실습형 안전교육. 아무래도 오래 있었던 이태원 참사 충분히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치? 안전에 대한 교육들 강화시키는 것이 교육적으로 굉장한 의미가 있다. 요런 또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딩은 어떻게 될 거냐? 자유학기 편성.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여러분들 중학교 친구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얽매이지 않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시간 1년을 줬었어. 그지? 1년간 자유시간 줬더니 또 애들 또 학력이 감소한대. 학습 결손, 코로나와 또 부딪혀서 안 된다. 야, 한 학기만 줘. 요런 느낌. 그래서 4개 영역 170시간에서 2개 영역 120, 뭔가 굉장히 축소가 됐죠. 그리고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 3년간 총 136시간에서 3년간 총 120. 굉장히 중학교 때부터 학습 결손에 대해서 예민하다, 우리나라 교육은. 마지막 거 중요하다. 정보 수업 시간 34시간에서 68시간. 두 배 확대. 야! 이제는 개발자의 시대. 그쵸? 뭐 코딩도 하고 파이썬도 해보고 이걸로 페이스북이라든가 PC 카톡 이런 걸 안 했으면 좋겠는데. 컴퓨터실에서 뭐 할 건데? 잠깐만요. SNS 들락날락 거릴 거 아니야? Alt 탭 그만 누르시고 이런 것들이 조금. 근데 초등학교 중학교 솔직히 안 줘. 고등학교가 더 중요한 거 아니었어? 그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학점 기반 선택 교육과정, 고교 학점제. 교육과정이 단위가 아니고 이제 학점 기반이라는 거. 학점 기반. 자기 학점을 뭐야? 선택해서 자기가 원하는 과목, 대학식 운영. 이런 현장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2890시간에서 2720시간. 과목당 기본 학점 4학점으로 조정. 선택 과목 신설. 수학 행렬과 연산 재편성. 와. 자, 일단 학점부터 볼게요. 공통 과목은 보통 언제 배울까? 고1 때 배우겠지. 잘 보세요, 여러분들. 선택 과목 일반 진로 융합 신설이지. 일반 선택하고 진로 선택은 지금 고등학생 친구들도 들을 수 있어. 진짜 새로 만들어진 건 융합 과목이에요. 공통 국어 1, 2, 공통수학 1, 2, 공통영어 1, 2, 한국사 1, 2, 통합사회 1, 2, 통합과학 1, 2, 과학탐구실험 1, 2. 이건 뭐야? 공통이야. 다 한다고, 다.
이게 84거든요? 근데 이것보다 더 많이 듣는 게 2학년, 3학년 때 90학점.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학교에서 제공하는 학점보다 선택한 학점이 더 많아. 그리고요, 일반 선택 과목 구성이에요. 일반 진로 융합 중에 일반이 왜 중요하냐면, 기존에 1호 교육과정에서 수능 때 출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 이 개정 교육과정에서 일반 선택 과목들도 수능에 나오지 않겠냐란 예상이야. 자, 그렇게 봤을 때, 국어는 뭐야? 비슷해. 근데 수학이, 대수? 잠깐, 대수요? 근데 미적분 1, 확률과 통계, 비슷해. 사회 보겠습니다, 사회. 세계 시민과 지리, 지리. 오케이, 이기상 선생님 살았어요. 세계사, 이다지쌤도 산것 같은데? 현대사회야, 윤리. 이지영쌤도 살아남은 것 같은데? 근데 경제가 왜 심각합니다. 지금 선택자 수가 현재도 적다 해서 내팽개 쳤습니까? 과학은 뭐 물화생지. 과학은 뭐 크게 반론이 없을 것 같아요. 수학 대수 정체가 뭐야? 조사해왔습니다. 원래 수학 상하였던 게 공통수. 아, 이제 공수구나. 이 Z세대 친구들은 여러분들 줄임말에 환장을 하거든요. 인정? 중꺽마부터 보시면 아시죠, 여러분. 예비 고1입니다. 공수원 선행 괜찮은가요? 이제 미유 네이버 카페 그렇게 된다라는 거야. 공수원의 네 번째 단원을 보십시오. 행렬의 재등장. 야, 소름 돋는 건 민민민은 행렬을 경험했습니다. 이게 바로 오수의 매직이에요. 행렬을 다시 넣는 거는 굉장히 잘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 공학 쪽이 아니라고 한들 행렬의 어떤 개념은 필수적이다. 세계적으로나 학문적으로 활용된 요소가 너무 크기 때문에 행렬이 지금 교육과정에 들어간 거는 너무 나이스하다는 평가가 많아요. 그리고 수원수투는 대수미적분. 아, 그냥 수원이 대수로 바뀐다는 거구나. 쫄 필요가 있어 없어? 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치? 수투가 미적분 1. 아, 이제 미적분 1, 미적분 2, 요렇게 좀 워딩을 쓰려고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수학에서 바뀐 게 행렬 추가하고 대수 이름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걸로 이제 아이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대학을 보내고 과연 대입제도는 어떻게 바뀔 것이며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갖고 왔습니다. 가시죠. 수시는 어떻게 될까? 지금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약 열흘 전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고교 내신 1학년도 절대평가로 바꾼 안 검토 지시. 이게 무슨 말이냐면, 1학년 보조사 NO! 자, NO! 그럼 뭐 2, 3학년은 뭐야? 이미 절평이란 얘기야. 아까 공통 과목들 있지. 그거는 원래는 뭐야? 원래는 상평으로 하기로 했어. 고교학점이 탄생 다시. 그래, 일반 진로 융합은 다 절평이야. 공통 과목은 9등급제를 존치하는 거 상평이니까. 고교학점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9등급제를 없애는 일인데, 아, 공통 과목에서 9등급제를 버젓이 두는 건 개혁이 아니다. 있을 수 없는 제도로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굉장히 세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에 고교학점제와 수업 혁신의 취지를 최대한 구현하기 위해 평가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 검토하고 있다. 내년 2월께 해당 내용을 포함해 고교학점제 보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 고교학점제를 제대로 가려고 이제 할 텐데. 이러면 특목고 자사고가 좋아 안 좋아? 엄청 좋죠. 상평이면 특목고에 애들이 잘해 못해? 잘하잖아. 그럼 걔네랑 경쟁하는 게 쉬워 어려워? 어렵지. 절평이라고 생각을 해봐. 출제를 해서 내가 그것만 90% 이상만 성취율을 보이면 A 준다니까 나한테? 폭발을 합니다. 전국 자사고도 올랐고, 국제고도 올랐고, 지역 자사고 올랐고, 외고도 올랐어. 2023학년도는 고교학점제가 전면으로 등장하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완벽한 인과관계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 발언에 경쟁률이 폭발한 학교들이 있다라는 기사가 등장한 건 사실이에요. 아무래도 자사고 특목고는 존치될 것이다. 거의 이제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이과생의 문과 뭐 통합 지원, 바뀐 입시 환경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지금의 교육 환경이 특목고 자사고 다시 조금 소폭 붐이 일어난 시기다. 이게 통계적으로 조금 드러나고 있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 정신은 어떻게 될까? 10월 달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께서 교육부 장관이 되기 전에 어떤 기록이 있냐면, AI 평가로 수능을 대체해야 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AI를 비롯한 에듀테크를 활용해 평상시 학생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누적해 대입에 활용하면 수능을 대체할 수 있다. 이거 무슨 말이야? 여러분들 수능을 왜 봐? 이 친구가 대학교에 가서 잘 수학할 수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서 수능을 보죠. 그런데 AI가 평소에 띠릭띠릭 성취도가 몇 점이 잘하고 있습니다. 평균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뭐 데이터베이스로 해가지고 평상시에 계속 평가라면 평가 제도인 수능이 필요 없지 않겠음? 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AI 기반 언어학습 프로그램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써서 부담을 확 줄일 수 있다. 많은 문제들이 AI 교육 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 이분은 친 AI 교육이에요. 엄청 세게 주장하고 있어요. 교사와 AI 기술이 공동으로 학생들이 공부하는 과정마다 자연스럽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누적해 분석하면 수능이 필요 없게 된다. 교사분들, 교사 준비생분들, 교사와 AI 기술이 공동으로 학생들이 공부하는 과정에 투입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너무 중요해. 그러니까 이 간극이 있으면 안 돼. 이미 교육은 여기까지 가고 있다니까? 고부담 시험으로 AI에 대체되지 않을 역량을 평가 못한다. 입시는 결국 AI가 제공하는 지속적 맞춤 평가와
교사가 인간적 연결을 통한 평가로 대체된다. 교사가 연결을 담당하는 중개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죠. 수능과 같은 고부담 시험 10년이 사라질 것이라고 10월에 던졌어. 그런데 최근 수능 폐지 기사를 강타했던 건 바로 이 인터뷰입니다. 지금 초등생이 대학 갈 때 수능 없을 것. 영유아 초등아이들이 지금의 수능을 그대로 치는 것. 그런 상황에서 미래가 없다고 본다. 수능이 뭐 내신보단 나은 평가 제도다. 차선책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애들한테 이렇게 불확실한 수능을 한 번으로 인생을 결정해도 돼? 이런 여론도 늘 있어왔죠. 현 교육부 장관으로서 미세 조정할 수밖에 없지만 수능은 없어져야 마땅하다고 보고 또 없어진다고 생각한다. 그런 교육의 변화에 대한 신뢰 믿음을 영유 학부모들에게 전하고 싶다. 그런데 교육부가 전복을 시킵니다. 아니요, 우리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아니요, 왜 그러셨어요? 저희 교육부 생각이 다릅니다. 아니요. 야, 이게 레전드야. 아니 뭐야, 이주호 부총리께서 교육부 장관이 수능 없애겠다고 언급했다고 사실과 다릅니다. 이주호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수능 시험을 없애겠다고 말한 적이 없으며 교실 현장에서의 수업의 변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장기적으로 교실에서의 변화를 대입에 반영한 현재 교육부에서는 수능 폐지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12월 21일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폐지는 안 될 것 같은데 이러면? 기사 읽기 때마다 강조한 게, 아니 한번 정했으면 그대로 좀 가시라고요. 도대체 대한민국 교육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걸까요? 바로 International Baccalaureate. 우리는 준우승을 차지했던 프랑스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적절성 의심받는 수능, 부상하는 IB, 문제적 남자의 스텔라 장이라는 가수분이 나오셔서 프랑스 입시 과정을 소개한 짤이 있습니다. 거기에 바칼로레아 문제가 나오는데 1번 문제가 철학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2번 문제가 행복은 우리 곁에 있는가. 이거 객관식으로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자, 서술형입니다. 서술형. 지금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아이비 교육에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볼게요. 서울시 교육감으로 출마했을 때도 에듀테크와 아이비 도입을 통해 교실 수업 혁신, 이번 교육부 장관 취임식에서도 이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밝힌 바 있다. 세계 각국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비를 통해 국내 입시 교육의 혁신을 이어질 주목된다. 예전에 뭐 입학사정관제 도입할 때도 미국을 많이 따랐으니까요. 늘 뭐 세계 교육을 참고하는 건 당연하죠. 고교 개편안 2월 발표, 사학법 개정에 대학 규제 덮을 것, 2025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입시도 변화? 2028학년도 입시거든요. 그게 고교학점제나 또 절대평가다 이런 것과 또 연결돼 있어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수업시간에 암기 교육 중심이었거든요. 근데 뭐 일단 내신하느라 죽을 것 같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교사분들이 아이들의 리더십이나 창의력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신뢰성이 떨어진 것이 사실이었거든요. 근데 뭐 암기 중심의 교육을 하니까 이것이 리더십과 창의력으로 승화되긴 어렵겠죠? 그게 수업이 만약에 창의성이나 리더십을 키워주는 쪽으로 간다면 적어도 수시 공신력은 훨씬 더 높아질 것이죠. 지금 대한민국이 수시를 믿지 않는다, 오케이 시험지 유출 사건, 생기부, 자 자소서 대필 사건, 공신력이 떨어진다. 그런데 교육 현장에서 창의성이나 리더십을 키워주는 쪽으로 내가 설계를 해볼 테니 그쪽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 흘러간다면 수시 대한민국 국민들이 믿지 않을까? 준비가 되고 있나? 그리고 어떤 수능을 봐야 돼? 애들이 일반 진로 융합 선택 다 다르게 선택할 텐데? 우리가 서술형의 여러분들 맹점이 뭐냐면 평가가 어려워. 엄청 항의한다고. 엄청 싸우잖아. 근데 수능이 서술형? 오케이, 수능 서술형 아닐 거라 생각해보자. 그러면 전체 절평? 의회는 어떻게 보내죠? 다 A인데 대한민국 올해 A가 2만 명이야. 자, 누가 의뢰 가죠? 그렇죠, 대학별 고사. 이게 뭐냐면 면접, 논술, 구술을 대학교 자율로 엄청 비중 높게 편제해서 그들끼리 싸우는 게 전부일 것 같아. 난 그거 말고는 현실적인 미래가 안 보이거든? 이상적인 이야기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이상적인 이야기들이 현실되기까지 기간이 채 몇 년 남지 않았다. 우리가 지금 보는 수능이 아닌 정말 차원이 다른 수능을 2028학년도 수능 때 경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으며 학생과 학부모 대입 예측 가능성, 교육 현장의 안정적 운영 등을 고려하여 현행 대입제도의 큰 틀의 일관성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와, 큰 틀 뭐 정시, 수시 이런 건 유지하면서 저런 거 다 때려박겠다는 얘기야. 교육부는 대입정책 사전 예고제에 따라 고교 대학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국가교육위원회 등과 협력하여 2024년 2월 전까지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 발표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문제. 지금 이 기사 읽기 영상을 보는 너네 중에 가장 그곳이 떨리는 연생은 08입니다! 예비 중3 현재 중2 너네 재수하면 정신 똑바로 차려. 진짜 큰일 나. 니네 재수하면. 학부모님들, 내 아이가 08년생이다. 이건 학부모님들도 개추를 하십시오. 이건 학부모님도 개추킥킥이라고 댓글을 적으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대표자 자리가 낙마가 되고 이러면은 지금 변화를 감당할 만한 인재가 없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님부터는 확실하게 노선을 잡고 학생, 학부모, 교사 및 여러 교육 관계자분들께 정확하게 고지를 하셔야 됩니다. 제발 예측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바라고 있습니다. 기사 읽기 계속해서 좀 다뤄드릴 테니까 부디 요 이후부터는 정말 2028학년 대입제도가 좀 대한민국 교육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을 남기면서 기사 읽기 마치겠습니다. 유방.